제 영감의 원천은 낙서인 것 같아요. 저도 어떨 때는 영감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. 특히 컬렉션을 끝마치고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다 쏟아내고 나면 또 새로운 걸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낙서가 영감이 되고 또 그 영감이 어느덧 아이디어가 돼서 막 옷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아마 깨끗한 스케치북을 펴보거나 너무 좋은 책을 사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 더럽히기가 너무 싫어요. 한 글자를 왠지 긋는 순간부터 그 종이를 망칠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되게 아껴서 고이고이 접어두는데 저는 그런 종이는 정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장난을 낙서를 치기 시작하면은요, 아 여기다가 그냥 막 적어도 된다는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영감들은 아이디어가 돼서 막 아이디어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가 돼서 더 완성된 형태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더 좋은 작품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사진을 못 찍는 뭐 박물관도 많고 그럴 때는 저희가 제 낙서장은요 티켓 있잖아요. 보통 관람을 하고 나면 관람료 그 티켓을 줘요. 그러면은 이제 영화관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 보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전 꼭 뒷면에다가 막 볼펜을 꺼내가지고 생각났던 좋은 뭐 작품을 써놓을 때도 있고, 이번 저희 컬렉션도 르네상스라는 그런 그림책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그래피티를 막 낙서하면 안 되잖아 이런 데다가, 그래서 막 돈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돈이란 단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르네상스를 뭔가 다시 21세기에 부활하자, 뭐 이런 석고상을 한번 무대에 배치해볼까? 무대를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막 옷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걸 가지고 막 석고상에 막 눈도 가려서 다 없앴어요. 막 이렇게 입도 없애보고 막 이렇게 낙서를 그림 위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깨끗해서 손도 못 댈 것 같았던 그런 그림들이 이런 제 낙서가 되고 이 낙서가 제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.